산업재해는 우리가 재해하고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함께 다뤄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재해는 안전사고의 결과로 인명,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인명하고 재산에 손실이 있는 겁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불안전한 상태, 산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MSDS, 특히 폭발물, 그죠? 이런 그 건설물 설비가 돼 있는 곳에서 재료라든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그런 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이런 걸로 사망, 부상, 질병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는 이런 산업재해가 정도가 심한 거예요.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2차 시험 문제에서요. 그래서 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 물, 작업 환경, 인물자, 인적, 지식, 기능, 태도가 있어요. 지기태 가지고 자꾸 지기태.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은요, 불안전한 행동에 있어서 지식들이 있어요. 요즘 근로자들은 반장급, 그 밑에 근로자들도 보면은 지식, 기능, 뭐 안전장구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요. 태도 불량입니다. 태도. 뭐냐? 아니란 생각이죠. 나 하나쯤, 이 정도쯤 괜찮지 않은 그런 태도 불량으로서 불량에서 나는 인적 재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재해는 MSDS, 그 다음에 그라인더, 그 다음에 고속 절단기 있죠. 거기에 연사기 잘못 사용해서 아니면 그 고속 절단기 같은 경우 우리가 RPM 있지 않습니까? RPM이 안 맞는 거죠. 고속절단기가 이렇게 있고 바이스가 있으면 이런 동력부가 보통 한 3500rpm이 되죠? RPM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연상날은 3500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럼 3800 혹은 4100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이걸 모르고 RPM이 낮은 걸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상이 되면서 사고 나는. 그 다음에 유해가스 같은 경우. 우리 터널 같은데 유해가스 많죠? 발파하고 나가지고, 분진이 한 제거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좋은 상태에서 한 30분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들어갔다가 사고 난다든가.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우리가 그 퓸가스라든가, 용접 용단할 때 퓸가스. 터널 현장. 발파하고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조명 환기. 계단 같은데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고 계단 같은데 내려오다가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경우가 있어요. 어둡다 보면은 그 난간대를 미처 설치 안돼 있는 걸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추락하는 그런 재해도 많죠. 이런 거. 그다음에 유해 물질, MSDS 건강 장애에 일어나는 그런 불안전한 상태. 그래서 이런 게 요인인데요.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이런 그 요인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사업주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는데요. 사망. 혹은, 자, 숫자 나올 때는 빨간 걸 밑에다 하나 쳐주라 그랬어요. 4일 이상 요양,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그 부상 질병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이것은 1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사장에게 산업재해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개요라든가, 그 사고 난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사고 났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조치는, 향후 계획은,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산업재해표 조사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것은 기록 보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 기록 보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는 상긴재원 대대실평. 별표입니다. 별표. 어떻게 처리하냐?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긴급하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기계를 정지시켜야겠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확산을 방지해야 돼요. 제3의 또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피해자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 요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통보, 위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재해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조사를 하는데요. 재조사를 하는데 어떤 그 나와 있는 증거물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하게 된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를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접, 직접 요인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등 이런 조사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강구하고요. 간접, 직접,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원인을 강구하고요. 대책을 설정합니다. 대실평. 자, 약자는 순발력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대책은 동종제외. 이 같은 공정에서, 같은 공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죠. 또 이와 비슷한 재령재해라든가 추감충격, 붕도, 낙비기 같은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실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세워서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우리 현장에서 시설하는 가시설 시스템 비계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꾸 그림 같은 걸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림도 넣고 MSDS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의 요소 요소에 그 들어가는 시설물의 어떤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려줌으로써 여러분이 현장에 경험 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MSDS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또 후속 가시설이라든가 작업 환경 같은데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